야, 역시 이 봉화의 공기는 언제 맡아도 상쾌하단 말이지. 에? 봉화의 공기처럼 신선한 이야기를 사러 가볼까? 출발합시다. 다 팝니다. 다 삽니다. 이름부터 남다른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사슴이 뛰노는 소리가 들릴 만큼 편안한 삶을 노래하는 이곳. 하늘에도 땅에도 반짝이는 것들이 많다는데요. 낮과 밤을 밝히는 유록마을의 빛나는 이야기 속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어디 나가시는 길인가 보죠? 예, 어디서 오세요? 아, 저는 그 자파점 운영하는 권 사장이라고 말에 저 장사 좀 하러 왔습니다. 예. 자파점. 예예 예. 아, 구경 한번 해 보실랍니까? 어제도 뭐 이런 데 있나? 자파점이. 아, 그럼 있습니다. 예. 뭐가 있나? 예, 뭐 오만 거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가 우거지국도 있고. 우거지국이요? 예. 아, 요즘 국도 취급해요? 아, 요즘 다 자꾸 다 타고 다닌다. 예. 이거 엄청 옛날 거네. 한 30년 넘었죠. 30년? 누가 아버님 그 직접 어디 읍내 나가가 사시는가? 그렇죠. 예. 우와. 요새는 이런 게 안 나와. 요새 이렇게 아니 디에젤 안장인 것도 잘 없고 생긴 거 자체가 이게 되게 옛날 거네. 일주일 놔둬도 젊은 아들이 가족 아들 낳네. 한번 타봐도 됩니까? 어, 타봐. 진짜입니까? 잘 나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 걸로 배웠거든요. 큰 걸로. 잘 나가. 이거 체중 계약 이거 뿌라지 못 하나? 아, 이게 안 뿌라지. 계약했지? 야, 이 자전거 이런 거 타고 장사하면 잘 장사 잘 되기 싶은데. 자, 팝니다! 자, 삽니다! 강 사장님, 자전거 하나 장만하셔야겠어요. 오랜만에 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신나셨어요. 야, 잘 나간다, 아버지. 세상, 잠깐만, 자전거가 이래 됐을 것 같으면 네. 우리 아버님 이거 사신 지가 오래됐다, 맞지요? 40년, 42년 되나. 잘 됐네. 마을이 제가 이거 보니까 이름이 유록마을이더라고요. 그 유록이 뭔 뜻인지 그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야, 그 되게 거창하게 뭔가 느낌이 있거든요. 울유자 사슴 녹자 사슴이 뛰어나온다. 그 녹자가 녹용 사슴 녹용할 녹자. 아, 그렇지 그렇지. 요새도 그럼 사슴 좀 나옵니까? 지금도 사슴 뭐 고라니 있지. 고라니. 아들이 좀 비슷하게 생긴 좀 다르네 그죠? 가들 울기 잘 울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저 어째 울더라 아버지 그.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아 어쨌든 아, 마을에 하여튼 사슴이 많았다. 그냥 마을이 오래된 마을이다 그죠? 한 400년 넘었죠. 500년. 어,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역사 오래됐어요. 군산서 쓴 지가 그 저 우리 그때 예. 480년 됐어요. 묘 쓴 지가 500년 됐죠. 역사가 대단하네 네. 그죠? 마을에 여 뭐 저 뛰어나신 그 손주가 누가 계세요? 아, 이거 맞지. 여기 이제 예. 아, 이 집이에요? 직방당 계담할. 괴담 할배요? 괴담. 괴담요? 응, 우리한테는 할아버지 되니까 할배라 그러는데 이 어른은 조선여 이때 저 요 직방당이 있는데 별자리 관측하던 터가 있는데 뭐 이거요? 응. 이게 뭐라 뭐 하던 데라고요? 별자리 관측하던 데야. 별자리를 관측하던 데다? 그래 직방당. 이거 아 여기서요? 못 알아놓은 거 아닙니까? 신기하시오. 이거 뭐 우리를 요 대돌이 있잖아. 아 저 돌? 그래. 직방도십니까? 와, 열 보면 이 사방이 여섯 보면 꽉 둥글게 다 트였잖아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하늘이 빵 뚫려 있네, 그죠? 그렇지. 그 아까 괴담 할배라는 게 그럼 괴담 선언이? 괴담 배상열 상자 열자 봉화가 낳은 과학자예요, 과학자. 관련 내가 후손이나 아니면 잘 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아, 있지. 김영인가. 예예예. 요뭐뭐 잡. 자파점 군사자이라나 아, 권사자 권사자이라나 물건 파는 분이 왔다 그러면서 자네가 와 얘기 좀 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 아 고맙습니다. 예. 그 옛날 봉화에서 별빛을 관측하던 괴담 선생 그 반짝이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요. 아 이분이십니까?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선생님. 예. 자파장인 줄 알았더니. 예. 아니, 아이고 예. 예. 그 직방은 경의직례 의의박매라고 그 우리 유교가 의와 그 경을 중요시하거든요. 예예. 예. 그런 뜻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직방이라는 건 방위를 바뀐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으로 아주 그 엄연한 뜻이 있어요. 옛날에도 이게 천문학 공부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예. 관측은 민간이 못해요. 아... 이게 유일하게 민간이 관측하던 조선시대의 관측 장소. 관측 장소다. 연구하던 장소를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글로 가시죠. 예, 같이 예. 가도록 하시죠. 여기가, 여기서 연구를 이제 하시고. 예, 예, 예. 여덟 살 때 하늘을 관측하고 열 살부터 천문에 가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16살 때 혼천위를 만들고 그 정도면 아니 책이 있어요. 천체 천재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혼천위 그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국학진흥원 진흥원에 있고 해시계도 거 있고 그러면 글 뭐 썼다는 그 글도 기록은 글도 거기 있어요. 다 거기 있어요. 여기 나도 진흥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멀리 안동에 아 여기가 우와 저희들 어릴 때도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어머머머머 네. 이거 집기들도 그때 그 당시 집기들입니까? 그대로고요. 전부 다 나하고 이제 선비가 했는 거니까 그때 벼슬 받았는 이제 옷도 있는데 옷이 다 떨어졌어 이 벼슬. 나중에 벼슬 받았는 옷들이 예. 그때 여기 있거든요. 다 떨어져서 이게 얼마나 지금 된 걸까요? 그러니까 1830년도 32년도에 벼슬을 받았으니까 그때 이거 이제 벼슬 받았을 때 이걸 받으셨네 그죠? 200년이 넘었네 그죠? 200 개짝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 쓰던 이제 유물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관해도 되는데 박물관에 가야 되겠구만 얘들은 이거는 가야 되지만 그 기중한 거는 이제 국가진흥원 그 진흥원에 그거 가고 이거는 박물관에 가야 되겠구만요. 박물관이 따로 있나요? 유록마을 배상열 선생의 1760년에서 1789년까지 살았는데 그때 당시 남인들이 그 벼슬을 못 하는데 아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천문 관측을 해서 그 자료들을 공유하고 언제 흉년이 될지 언제 풍년이 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백성들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 자랑스러운 분이 네. 이 봉화 유록마을에 계셨다는 거 네. 이것이 더 대단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제가 물건도 가서 좀 지를까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물건 있으세요? 네. 동네 이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아이고 두 분 다 두 분 다 예. 그곳은 이제 여기 벤자이고 간단히 모을 수 있는 예. 그리고 애들이 올 수 있을까? 안 그러면 내가 그냥 해가지고 갖다 줄까? 줄 사람을 직접 이제 오라고 하신 분은 우리 스님께 처음이다 예. 예. 위원장님의 아이고. 선물을 대신 받을 귀여운 주인공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손자예요? 예. 주인공이네. 자자자 이리 오세요. 자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아이고 니질길 이거 몰라. 위원님 뭐 할까? 니 뭐 할 건가? 골라. 장갑도 있고. 찌 딱지 줄까 딱지? 딱지 할래? 딱지 할까? 오징어. 아빠가 딱지 잡고. 네. 저 이 새끼 할까? 싫어. 싫으세요. 싫어.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때, 일라? 동생 거? 동생 거? 어, 됐어. 오케이. 됐어. 이런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예. 이런 빛나는 이야기가 계속 전승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 이야기가 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잘 좀 이어주십시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많이 바쁘셔가지고. 예.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니 근데 이 집만 이래 뚝 떨어져가지고 산 밑에 왜 이렇게 딱 있냐?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예. 아 안에 계시나? 예. 어머 안녕하세요. 예 누구세요? 예. 아 예, 제 자파점 운영하는 권사자라 하는데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들어오세요. 아 들어가 되겠습니까? 예. 예. 날도 추운데 뭐 하고 계실디야? 이건 뭔데요? 이거. 예. 감자 녹말가루. 감자 녹말가루? 감자. 내가 아는 감자. 어, 감자 썩혀가지고. 예. 그래 요리 만들었어. 감자를 썩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썩히는 걸 모르면 어떠노? 저기 작년 여름에 썩었잖아. 예예. 예. 단지에 담아놨다가 내일 봄에 이제 걸러. 예. 채로 막 걸어가지고 너를 말라가지고 이렇게 보드랗게 만들어가지고 떡해 먹는 거야. 어디 이거 감자 아 여기도 있고. 이름도 썩혔잖아. 예예. 아 감자 썩힌 거 한 번도 못 봤구나. 저도 감자를 썩힌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이 삭힌 감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먹는 건 저도 처음 봐서 흥미진 바 걱정 많이 했어요. 와 뭐 이거. 걸어가지고 이렇게요. 언제부터 이래 해드셨대요? 이거 이 음식을 이 음식을 하면 옛날부터 우리 철도 모를 때부터 해먹었지 뭐 이거 그 이 동네에서 한번 떡 해줄게 먹어봐 맛이 어떤가 그 떡이 나 그 찌개 가루가 된 것도 신기하고 어? 이걸로 떡을 또 한다 그랬지 신기하고 이게 조금만 해도 많아 이게
와, 근데 가루가 색깔이 엄청 곱네. 어. 요거 뭐랑 합칩니까, 뭐? 그래, 과 좀. 아, 보라고요. 보라고. 이제 밥, 밤이랑 그 콩이네. 야, 밤이랑 콩이랑 내 거에 두잔. 예. 쫀득쫀득 맛있겠는데. 아, 아 느낌 좀 오시죠. 어, 보기만 해도. 맞아요. 알겠어요. 아, 여기 살만 이거 좀 넣고. 이게 약간 떡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와. 신기하시죠? 손맛이 제대로. 맛은 조금만 해야 돼.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 막 모여가지고 막 먹잖아. 이 다음엔 떡을 한입 크기로 썰면 되는데요. 너무 빨리 만들죠?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뚝딱뚝딱하니까 봐. 그냥 벌써 떡 모양이 나오네, 그죠? 사실 감자떡은 주로 겨울에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먹거리가 부족한 계절에 대비해 쉽게 썩거나 무르지 않는 재료로 떡이나 다양한 음식을 해먹으며 계절을 아는 조상들의 기지가 담긴 음식인 거죠. 추억에 담긴 음식이네요. 이야, 이 냄새가 참기름 냄새인데, 그죠? 너무 맛있겠어. 지금 쫀득쫀득쫀득한 게. 맛만 볼게. 너무 식으면 또 맛이 없고. 색깔도 시커머니까 되게 맛없어 보이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맛진데 내가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죽여. 식감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즐기게 즐기겠어요. 담아가지고 예, 예. 이게 담아가지고 막 질면 찍어 이거 막 산에 올라가요. 아, 산까지 올라간다고 다? 예, 예.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부침개 막 소두배 갖다 걸어놓고 부침개 굽고 술 먹고 춤추고 놀고 한쪽을 그려다 오는 게 하정거리. 아, 그 뭐 화전놀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화전가. 화전가? 아, 화전놀이 할 때 그 뭐 부르는 노래입니까? 그런데 아, 주방 가사를 아는 유일한 분이시더라고요. 어저께 회심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지 놓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이건 요새 잠이 안 와가지고 아래 얼마 전에 떴었어요. 아, 이거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똥돌방한 뭐 송실 뭐라 똥돌방한 홍실이도 저 내 성천을 낼다 보니 조화라고 춤을 추며 뭐 그래 그런 그래 해놨더라. 이게 막 형식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막 그냥 보이는 대로 내 성천도 보이 내 성천도 넣고 그 우리 제나 뭐 고글산 꼭두배 올라가 산 이름도 넣고 우리네 삶을 담은 그런 노래 아닙니까? 감자떡도 먹고 이야기도 듣고. 그러게 내가 값을 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자떡 하시려면 밤 깎지요? 어. 밤 가위. 이거 샀어. 네, 하고 요거 이제 뭐냐면 요거 이제 아유 잘 된다. 잘 어울리시네요. 요거 고무장 아까 보니까 진짜 뜨거워 보이더라고. 사람들도 많이 불러가 하자놀이도 가고 그럼 하자고 내가 이거 선물 드릴게. 그래, 고맙습니다. 잘 마시고 제가 검사하지. 고맙습니다. 예. 나머지 마시겠습니다. 가리다. 예. 석혁이리의 인간지능은 푸른 용이 함께 합니다요. 어이, 누구 있어요? 어이, 사람 있네. 어이, 누구요, 이 사람? 두 분이 이제 번갈아 하면서 우리 아, 마을 자랑하는 걸로. 자, 마을 자랑 한 분씩 하는 거 시작. 예, 우리 마을은 공기 좋고 농사 잘 되고 인심 좋습니다. 봉화군에서 저 1등 마을로 지정해 준 마을이에요. 지정해 준 마을이고. 야, 별별 마을 저거? 별별 마을에 여기 이제 여기서 이 지금 앞에 요 보다시피 이걸 해놓고 밤 되면은 별을 관측합니다. 내가 토성도 봤거든. 진짜 보여? 아, 토성을 봤습니까? 네, 토성 이거 망원경으로 봤어요. 망원경으로 봤는데 진짜 테두리가 있더라고. 이분은요, 홍해 배씨, 요 유상공파, 종택, 종부 어른이시에요. 예. 소개해 주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석평 1위. 예. 유록마을. 유록마을 장옥분. 그 이제 종부 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뭐 54년 우리가 배씨 가면 자랑 좀 해줘. 있어 특출난 인물 많다던데. 배씨들이 좋아가지고 저 집도 공짜로 지어줬어. 날 50년 뭐 고생하고 잘 살아왔다고. 이야 그래 지어줬어. 아버님은 그러면 뭐 외국에 돈 벌러 간다 그랬더니 돈 못 벌은 난 안 오네. 아 그러셨구나.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예. 한 30년 넘 종부 생활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앞으로도 든든하게 우리 가문 잘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달달한 사탕.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보십시다. 아이고 여기는 우리 유록마을 유록 시스터즈네. 우리 집안에 뭐 되나 질부 되고 이건 또 동서 되고 그. 그래 여럿이 이렇게 몇 개 사니다. 그러면 우리 며느리께 몰렸으니까 신랑 자랑 좀 해주소. 자랑요? 자랑 모든 거 잘하고 있어요.
술도 잘하고 모든 게 잘하고 있어요. 일도 잘하시고. 뭘 잘한다고요? 일도 잘하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도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남편도 사랑합니다. 자판에 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말이에요. 놀러오세요.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논일다가 밤이 되면 빛나는 별을 세는 곳. 시간이 갈수록 더욱 반짝이는 유록마을의 이야기를 간직하며 오늘 장사를 마칩니다. 오늘 장사도 잘 끝났구나. 다음엔 어느 마을로 가볼까?